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너무나 보기 싫었어요. 안에 꽂고, 위선자들 같고. 그래서 맨날, 이제 비꼬고, 아주 제가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세브란스 S자, 그 다음에 크리스찬 C, 세브란스 크리스찬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 이제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기독 학생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수를 잘 믿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봉잡아요. 그런데 물론 안 믿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SCA들이 참 꼴사 나왔어. 하여튼 걔네들만 보면 밥맛이야. 근데 그 당시 그 SCA 이제 회장이 있었어. 그 회장이 박영수라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 지금 아직 미국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방영수를 보면, 방영수는 안 미워. 그래서, 근데도, 자꾸 애를 먹이고 싶어. 그래서, 야, 방영수! 상군이? 일로 와봐. 왜 그래? 너 예수 믿는다지? 믿지. 하나님 봤어? 보지는 못했어.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면서. 그래서, 야, 인마, 보지도 못해놓고 뭘 자꾸 있다 그래.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참 애가 소탈하고, 예수를 믿어도 자식은 이 자식, 방영수 자식 미워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제가, 방영수처럼 이제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는 방영수처럼 되기도 싫었고, 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내가 결심해서 될 일이 아니야. 아시겠죠? 누군가가 이상구를 어떻게, 꼭지를 돌렸어.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암, 그 암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막 시달릴 때, 예. 예. 이 그 한국서 부적이 왔는데 그 부적을 찢지를 못하겠더라고. 찢으면 암 걸릴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 그때 나는 미쳤어. 그런데 지금 이제 바로 돼 있는 거야. 약으로 천만의 말씀. 예, 유전자가 바뀌었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뭐가 바꿔줘요? 뜻이 바꾸고, 그렇죠? 뜻이 바뀌면 뇌파가 바뀌고, 뇌파가 바뀌면 생체 전자파가 바뀌고, 생체 전자파가 바뀌면 내 T세포도 달라지고, 내 마음도 달라지고, 기뻐지고, 편안해지고,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요. 만약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을 듣고 암이 났다면 본인이 한 게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를, 좋은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힘인데, 그 힘을 우리가 생기라고 부르고, 그 생기는 영적 에너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팔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생각하면 방영수한테 참 부끄러워. 왜냐면 봤어, 그랬거든요. 그럼 이상구는 봤냐? 안 봤다고. 그런데 믿어. 근데 이제 그 경지, 그 차원을 그 당시 이상구는 몰랐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제가 그 차원을 지식적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야. 뭐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증명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보이지도 않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 어쩌니까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해서 그게 분명히 어떤 힘이단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그렇죠. 불안해야 될 나를 아주 평화롭게, 기쁘게 만들어주는 힘이야. 그런데 그 힘은,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모든 사람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T세포를 조정해서 암세포 쪽으로 가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또 유전자 팍 켜져가지고, 유전자 팍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나는 몰라. 이제 그런 힘은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하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없다는 거는 그건 참 무식한 소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방영술 만나면, 야,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까지, 안 보이는데 왜 있다고 그래? 이거는 참, 그러면, 그래서
보이는 것만 있다고 할 때는 나의 세상은 나의 세계는 아주 좁은 세계예요. 네. 안 보이면서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아름다움이란 거 있어요? 보여? 안 보여. 그러나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내 친구처럼 라스베가스를 가자고 했던 그 친구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뭐 아름답냐 이거지.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밖에 아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들어와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로 믿음이,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야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소망,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 할 수 없었던 게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알파파로 탁 내려가면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면서, 또 혈압이 높았다면 혈압도 쫙 떨어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어떤, 새로운 영적 세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나 몸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물질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들을 아주 놀랍게 변화시킨다, 이거죠. 제가 방금 공부하다가 나오는데, 이 최면술이라는 게 있어요, 최면술. 최면술은 요즘 불안증, 우울증, 이런 거 고치는데 참 효과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불안증,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그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 기억하세요?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 안에 있어. 그래서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쫙 켜지면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야말로 불안증, 무슨 고혈압 이런 거를 쫙 낮춰주는 데는 최고요. 그래서 요즘은 혈압 환자들에게 뭐를 줘요? 안정제를 줘. 이제 안정제는 세로토닌 대용품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세로토닌 유전자가 일반적으로 다 꺼져 있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편안하다.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 좀 오늘은 그 정말 그랬겠네요. 오늘 아침 제가 아까워 죽겠어. 아침에 탁 스트레칭 하려고 몸이 저쪽에서 해가 쫙 뜨면서 그 산에 그 연두색, 초록색 이런 그 빛이 확 드러나잖아. 그러면서 참 좋다 할 때 이제 그런 게 우리 유전자를 쫙 켜주고 혈압을 쫙 낮춰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고 희망이 있고 사랑이 되고 할 때는 내 마음에 안정이 있어야만 돼. 그렇죠? 근데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특히 우리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돼 가면
대충 한 80, 이제 이렇게 80세가 넘으면, 지금 마지막이 가까웠잖아. 그렇죠. 실제로, 전 요즘, 요즘 죽는다는 게 상당히 가까웠구나를 제가 느껴. 몸 컨디션은 아무리 좋아도, 나이를 치면, 오래 산다고 살아야 지금부터 20년이야. 지금부터 20년이야.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20년 같은 거는 후딱 가더라고. 그러니, 죽는 날도 얼마 안 남은 거야. 후딱 가게 생겼어. 왜? 요즘도 맨날 후딱후딱후딱 하니까. 벌써, 해가 자꾸 막 바뀌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 세계 정세, 대한민국의 상황, 막 이런 거 볼 때 막 앞으로 20년은 정말 상당히 지옥 같은 20년이 될 거예요. 왜 이게 지구도 편안하질 않아. 그렇죠. 이건 앞으로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지금 온, 이거를 좋아지게 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굶어야 돼요. 경제를 어떻게 해? 스탑 시켜야 돼. 공장 돌아가면 안 돼. 자동차도. 지금 그 모양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만큼 이 세상을 망가뜨려. 그러니까 이제는 회복하기가, 지금 2030년까지는, 어떻게든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쟁한다고, 폭탄 매일 터지고, 불타고, 어떻게 돼요? 근데, 그래서 자꾸, 인생의 끝이 곧 온다. 건강하고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그럴 때 내가 장래가, 그렇죠. 지금 죽음을 곧 맞이할 텐데,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확실하지를 않다면 누구든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확실해야 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확실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성경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부활시킨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라는 그 출구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출구가 없으면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불안이 자꾸 쌓여요. 불안이 쌓일 수밖에 없지.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존재 위에는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맨날 뭐 질병이다, 뭐다, 뭐다, 날씨다, 막 기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맨날 우려서 걱정되고. 이게 고통 덩어리야.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는 하늘에,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 전쟁이 뭐냐? 사단과 하나님의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사단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서 동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그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그 사단을 따르는 사단에게 동의하는 천사들을 이 지구에 보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인간을 창조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사랑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 그 악한 천사들을 암령이라고 불러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다가 창조했냐? 악령이 우글거리는데 창조하니까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조건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유전자가 꺼져서 병이 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거 하나님이 미리부터 다 뭐예요? 언제부터 알았다고? 창세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우리 본성이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그렇게 될 줄을 알면서도 창조했냐?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왜 창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우주의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 그 악령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두 편이 여기서, 이 지구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옳으냐? 누가 옳으냐를 가려내야 돼요, 안 가려내야 돼요? 가려내야 돼요. 왜? 그래서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는 쪽으로 가면 다 죽어. 다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밝혀내야 돼. 안 그러면 조건적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병 걸리고 뭐 화가 나고 뭐 하는 게 다 죽어가는 과정이야. 우리는 다 죽을 수. 그래서 사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을 따라가면 그건 다 죽어.
그러나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 쪽을 택하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어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온 우주에 주가 아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구나. 조건적 사랑 쪽으로 가면 그것은 다 죽음이구나. 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네. 밝혀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밝혀내야, 왜 그게 밝혀져야 돼? 지금 이 우주는 분열되어 있어. 조건적 파워.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조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는, 내가 조건적이었을 때는 이렇게 시들어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다시 싱싱해질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하나님의 논쟁에서 하나님 쪽이 무조건적 사랑 쪽이 옳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쫙 받아들이려면 그래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르친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를 받아들이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누가 역사해 줘야 돼? 성령이 역사해 줘야 돼. 그 성령이 아, 그렇구나. 아, 아름답구나. 사실요, 우리가, 3살짜리, 4살짜리를 요새 밑에 데려가서 보라고 하면, 그렇게 감동 안 받아. 어머, 바위가 크다, 그런 거지. 그래서 아름다움도 점점 우리가 배워야 돼. 점점. 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쭉 사랑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저기 가면 라일락이 많이 펴 있는 데가 있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어떤 생각, 요즘 저기 진달래, 연산홍 펴 있는데, 그 꽃이 왜 있을까? 하나님이 왜 꽃을 만들었을까? 를 생각해 보면, 특히 그저께 주정계곡 우리 차 타고 가면서 우리 또 이제 그 벚꽃이 꽉 펴 있을 때는 벚꽃이 꽉 펴 있으면 보면 천국이 뭐냐고 물어보면 말로 표현은 못해요. 그러나 벚꽃 천국은 저런 곳이야. 와, 기뻐져요, 안 기뻐져? 기뻐지는 것을 주체를 할 수 없다. 와, 라일락 향기도, 좀 있으면 장미도 피고, 저렇게 색깔들이 막 어울려서 있고, 이
고통스러운 지구지만 그래도 뭐예요?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천국은 이런 곳이대. 말로 설명은 할 수 없어. 뭐 천국의 기후는 어떻고 이런 거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거예요. 추상적이야. 그렇죠? 아, 천국 이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우니까 뭐 내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행복감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을 이 지구상에서도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맨날 골치 아픈 일, 막 정치, 뭐 이것만 계속 뭐 이러면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뭐예요? 잘 모르게 돼. 그래서 저는 이 봄이라는 계절 너무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요스미트 폭포 가서 담배만 피우고 뭐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 그러고 빨리 도박장으로 가자. 그런 친구를 그 요스미트 폭포가 아름다운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상구도, 야, 얼마 저거, 어? 저거, 아름답지 않아? 그래 봐야. 얼마 빨리 자전 말고 가자. 방어에서 물 떨어지는데 뭘 그래 썼냐, 임마.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못 말린다 그래. 우리 사람은요, 못 말려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못 말려. 뭐가 작용을 해야 돼? 영적 에너지가 와서 내 팔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유전자를 탁 변해. 그건 우리 힘으로 못 해. 그래야 변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 이거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차원보다는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이 차원 그냥 이론적 차원, 사실적 차원 이 위에 무슨 차원이 있다? 진실의 차원이 있다. 사실과 자 요스미트 폭포 너무 아름다워. 천국을 보는 느낌이야. 이게 진실이지. 요스미트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 뭐 그 차원을 벗어나야 돼. 왜? 우리는 그냥 물질로만 만들어진 차원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제 생애,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쉬운 건 뭐냐면, 그 가족에, 가족들이 어선도선 서로 사랑을 주고, 저는 그거를 너무 도외시해버렸어. 온 세계를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하고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돌이켜 이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 애들한테 미안해. 제가 참 행복했던 때는 이제 그런 면에서 행복했을 때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 미국서 그 비싼 동네 해변에 있는 동네 그 동네는 프라이빗
그 동네만, 동네 사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해변이 따로 있었어. 그래서 그 탁 들어가면 그 바위도 많고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하고 데리고 가서 이제 모래사장에 보트 탁 그려놓고 다 아빠가 놓쳐갈게. 여러분도 뭐 배가 모래사장에 있는데 가나? 야 빨리 갈까? 그럼 아빠 빨리 줘. 이런 순간순간들이 그런 순간이 있었어. 근데 그런 순간 한 번밖에 없었어. 그 맨 좀 그렇게 그런 아기자기한 행복 그거를 전 다 놓쳤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하나님 일을 하려면 또 그런 거를 즐길 수도 시간이 없어. 뭐 하여튼 인생은 이래저래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영적 차원이 있는데 그 영적 차원에 내가 관심을 정말로 가지면 그 영적 차원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제 그 반대편, 그래서 그건 정신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고 그 반대편에는 마귀의 세계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세계는 어디요? 미신의 세계지. 미신의 세계. 실제로 여러분 옛날에 그 궁중 사극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장희빈이 중전 마마가 빨리 죽기를 바래. 그럼 어떤 짓 했어요? 그거랑 그래가지고 중전 마마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막 쥐를 잡아가 피를 바르고 바늘로 막 찌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궁전 마루 밑에다가 던져놓고 뭐를 해? 기도를 하는 거야. 중전 마마가 병들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또 돈 주고 뭐요? 기도해라. 하면 병 나았나? 나요. 병 나요. 요즘은 그거 해봐야 병 안 나. 근데 그 당시는 그거 하면 병 나. 이제 이런 거는 저기 미개한 나라에 가면 이런 게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티 뭐 이런데 아주 그 수준이 낮은 그 섬나라 이런 흑인들 그 뭐 교육 수준이 너무 너무 낮은 그런지 이런 걸 무두라고 그래. 무두 그러니까 무두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두 제사장 있어. 돈 많이 벌어요. 누구누구 병들게 해주세요. 그럼 부두 제사장이 다 시킨 대로 하면 병 난다고. 왜 병 날까? 왜 요즘은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누가 뭐 이상구 박사 죽으라고 뭐 그렇게 막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죽어. 왜 안 죽어? 이상구는 까딱도 안 해. 왜 그 당시는 그게 효과가 있었냐면 중전 마마도 그런 거를 뭐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란 것은 그런 따위에 아주
그 상대방을 시기 질투하고 죽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신들이 무슨 신들이요? 잡신들이다. 그 잡신이 악령이다. 악령. 그래서 그 악령들이 이제 악령들이 영적 에너지를 자 중전 마마도 그걸 어릴 때부터 다 자라면서 그 사회에서 그런 걸 하고 하면 병 나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전 마마도 믿을 수밖에 없지. 그거를 그러면 장희빈이나 중전 마마나 다 누구 손아귀 아래서 노는 거야? 악령의 손아귀 아래서 노는 거야. 악령이 인형 그게야. 그러니까 악령이 시킨 대로 서로 싸우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중전 마마가 병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믿어야 돼. 아, 그거는 악령들의 짓이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악령들이 손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용한 점쟁이, 무당, 다 용할수록 뭐를 알아보는지 아세요? 아하, 이 사람은 내가 섬기는 악령의 영향을 뭐예요? 받지 않을 않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 다른 신 믿어봐야 다 악령이니까 조건적이니까 예수를 믿어도 정말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점을 좀 봐야 되겠는데, 좀 같이 가달라고, 혼자 가기가 그렇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따라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점쟁이 뭐라 그래요? 점괘가 안 나온다. 저기 같이 오신 분 예수 믿으시죠? 그렇다. 좀 나가 주십시오.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첫째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단계로 영의 세계의 존재를 어떻게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영의 세계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세계가 있고 조건적 사랑의 세계가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세계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조건적인 데는 뭐예요? 악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예, 3년 전에 사람 하나 죽였어. 너무너무 그 돈을 뺏고, 죽여버렸어. 죽여가지고 산에다 갖다 묻어버렸어. 그러다가 3년 후에 백골이 발견된 거야. 근데, 그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근데 심지어는 경찰에서도 근데 그렇게 되면 신원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 뭐 기록이 쫙 나와 있어.
그 가족들이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실종, 행방불명. 그 명단이 쫙 있잖아. 그럼 그 중에 누군지를 알아내야지. 그래서 이 백골을 들고, 어? 무당한테 가면 돼. 그 무당이 이 사람의 이제 뭐 성명, 뭐 생년월일 이런 거를 알아내는 무당이면 그거는 진짜로 귀신, 그런 사람 뭐 같다고 그래. 귀신 같다 그러잖아. 그 귀신이 귀신 붙은 사람이야. 그거 무당은. 그 정말로 이 영적으로 귀신의 영적으로 최고조에 달하면 귀신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귀신이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갖다 대면 이름, 생년월일 뭐 이런 거는 몰라도 그 사람의 백골을 이렇게 들고 신이시여, 자기가 섬긴 귀신을 불러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환상이 나타나.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던 동네. 이 무동은 그 동네가 어딘지 모르지. 그럼 이제 형사들이 다 보고 있다고. 그 이제 그 사람은 그 환상 눈앞에 나타난 환상을 보면서 아 SK 주유소가 보인다. 그 이제 형사들이 SK 주유소 쓰고 또 저 멀리 산이 보인다. 저 산 중턱에 절이 하나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이는 걸 다 받아 쓴다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다 합성을 해가지고 아 이게 어느 동네인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가보면 우당이 본 대로 다 똑같은 동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동네 행방불명자 중에서 그 지역 주소인 사람 보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가족을 찾는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언제쯤 행방불명 됐냐. 됐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수사를 하는 거야. 친한 친구가 뭐 누구냐. 뭐 쫙 해서 들어가서 결국은 범인을 잡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영적 차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뭐예요? 있어 없어. 어떻게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귀신들은 뭐예요? 다 왜? 그게 다 누가 한 짓이니까? 악령들이 귀신들이 한 짓이니까. 귀신들이 누구, 예를 들어서, 그 죽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그 돈 뺏으려고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수사하잖아. 그러면 로또가 당첨됐다면 그거를 아는 사람은 친구일 거고 그렇죠. 뭐 그래서 또 기분 좋다 한잔하자. 그러다가 뭐 술 한잔 얻어 먹으면서 야, 근데 그 돈이 탐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해서 범인을 색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빠져나갈 길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밝혀지게 되어 있어. 왜? 그게 다 영의 세계에서는 나를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은 모두가 다,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소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면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말하는. 왜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내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생기를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세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 지금 이 육적 세계를 어떻게 탈피한 사람들이거든. 그 영적 세계를 감지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영적 세계로 올라갔어도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가느냐? 조건적 사랑 쪽으로 가느냐? 여기서 이제 완전히 선과 악이 구별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로서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성경 말씀이,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 뭐요? 확실해. 왜? 저는 특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말기 암환자. 그래서 그분들하고 앉아서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보고 이러면 그렇게 유전자가 꺼져서 그런 암에 또 그래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말기 암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내면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복잡해.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항암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어. 결국 말기로 가서 지금 6개월밖에 못 산다. 어떤 분은 두 달도 못 살겠다. 이런 차원에서도 이야,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교회 가서 뭐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 교회 봉사 막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돌보는데 하나님 저는 천국에 보내주셔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병 걸리면 그 사람들은 결국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내 사제를 들어서 대구에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마산에도 하나 세우고 속초에도 하나 세우고 교회를 세 개나 세웠는데 이렇게 나를 암 걸리게 하시다니 그건 하나님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면 그거를 정말로 가슴을 열고 성령이 역사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놀랍게 치유되는 모습을 어떻게 너무너무 많이 본 사람이야 저는. 와, 하나님 말씀은 역시 사람을 죽은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 자신부터도 온갖 병이 내 몸에 기관지 천식에다가 역류성식도염에다가 머리털은 맨날 빠지는 거야. 아마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 머리털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니까 맨날 빠지던 머리털도 다시 나기 시작하고. 관절염도 없어지고, 만성소화불량도 없어지고, 역류성 식도염도 없어지고, 무좀도 다 나버리고, 이거 뭐, 야, 임마, 방영수 하나님 봤어. 이런 때는 내가 건강 상태가 뭐예요? 이거는, 형편없었던 것이, 정말, 제가 그, 여드름이 아주 심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여드름 나가 대학 막 계속 여드름으로 고생하는데 그냥 여드름이면 괜찮아. 뭐 짜버리면 되고 그런데 이거는 짰다 뭐 손댔다 하면 곪아요. 왜 곪아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막, 가슴에도 막 여드름이 막 나고, 그 다음에 제일 고통스러운 등에도 나는 거야. 등에는 못 자. 누울 수가 없어. 그런 게 싹, 하나님 알고, 그때 어떻게, 깨끗이 없어진 거야. 예. 그러니, 나는, 학문적인 의학은 공부 잘했어. 알아도 절대로 이 병을 내가 가진 15가지 병 중에 한 병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은 나는 의사로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 시대에도 이렇게 벤츠 타고 이렇게 정말 좋다. 근데 내 몸 건강 상태가 이 모양이 꼴이니까 내가 오래 살기도 못하겠다. 그래서 벤츠를 위하여 살 때는 그런 상태였어. 그래서 벤츠의 세계를 떠나니까 그 벤츠보다 더 귀한 그때는 벤츠가 내 우상이었단 말이야. 예. 벤츠라는 신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 내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이면서 뉴 스타트를 시작하니까, 그 15가지, 병들이 어떻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병 낫는 사람들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모를 때와 하나님을 하나님이 있구나를 뭐예요? 받아들였을 때와의 이상구는 모든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역사관이나 이런 게 전부 뭐예요? 전도돼버렸어. 뒤집어져버렸어.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꽃을 보면 천국이 보이고, 옛날에는, 제가 예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 이상구가 뉴 스타트 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맨날 화내지. 근데, 저는, 아무리 이 정도면 내가 옛날에는 화가 났을 텐데, 그런데 화내기가 싫어.
왜 이만한 일 가지고 유전자가 꺼져야 돼? 생명이 더 중요한데. 이 관점이 바뀌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저 새끼들이 월급 받으면서 막, 그게 옳았어. 이제는 그게 안 옳아. 이렇게, 이렇게 변한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연세대학교 그때 댕길 때 아마 그 순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결국 믿게 됐을지도 몰라요. 어떤 순간이 있었냐고 하면, 이제 하루는 그 가기 싫은 채플, 채플 시간이다. 그러면, 대강당. 다 지정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뭐예요? 빈자리 탁 체크한다고. 빈자리 체크하는 것도 꼴불견이고, 미워 죽겠고, 왜 종교를 강요하냐, 이 말이야. 물론 강요하지는 않은 거지. 그러나, 그거 안 들어오면, 졸업 못 한다고 그러면 강요지 뭐예요. 그렇죠? 이제, 더러워 죽겠네. 이제, 그러고, 탁, 앉았는데. 그리고 이제, 주로, 그 재법 시간들 하면, 뭐, 주로, 외부의 목사님들 모셔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아유, 지겨워. 들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어느 날, 이야, 미국 청년이, 한 29? 뭐 서른도 안 된 그런 청년이 생기기도 막 영화 배우 뭐 저리 가라. 와서 막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처음 봤어. 가지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야. 하는데 제가 충격을 팍 받은 게 뭐냐면, 한국말로 이제 하는데, 한국말을 내보다 더 잘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지금 영어 배우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이 자식은, 저 젊은 나이에, 그 당시는, 그게 이제 1962년, 63년 그때에요. 자식은 말이야. 내가 지금 그렇게도 가고 싶어 하는 천국 같은 나라, 미국. 거기서 이 지옥 같은 나라로 온 거야. 그때 대한민국 형편없어. 1963년, 64년. 막, 길거리에서 냄새 나고 연탄째 막 수채 막 그 이 자식 미국서 온 거야. 천국서 지옥으로 왔어. 어떻게 미국서 여기를 오냐 이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막 이 머리도 굉장히 좋은.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말이야. 그 한국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이야, 저는 그 친구 한국말 하는데 뿅 갔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한테 선교를 하고 싶었으면 저렇게 언어를 한국말이라는 게 배우기가 아주 어려워요. 멋지게 하는 거예요. 영어하고 한국말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 친구가 그 당시 그 선교사가 있던데 인천이었던 거지. 인천. 그 인천에 와서 청년 선교를 하러 왔다는 거지. 아, 뭐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 인천으로 놀러 오세요. 제가 아주 재밌게 해드릴게요. 다 그러면서 또 영어를 해. Come down to 인천. 다 근데 뭐 뿅 가서 내가. 아 저게 미국 저런 친구 미국서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어떻게 지금 이런 나라에 지금 왔냐. 그러면서 제가 저 친구가 지금 저 나이에 이런 나라에 한국에 이런 한국에 기꺼이 와서 저렇게 행복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내 차원에서는. 그거는 이해도 안 되고 미친놈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아무리 봐도 미친놈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똑똑하고 아무리 봐도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그때 저는 그 청년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순간 만났던 것 같아.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저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혹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제가 잠시 하고 잊어버렸어. 왜? 계속 그거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워서 안 되겠어.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막, 하나님, 기독교 학생회, 뭐, 그, 비꼬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그래서, 에, 잊어버려. 그러고 나서 제가 드디어 미국서 39살 때, 드디어 하나님을 그, 암 공포증에 시달리다가 탁 만나면서, 이야! 할 때, 그, 공황장애는 유전자 팍! 켜지면서 싹 사라져버리고, 예. 네. 그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그때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는 지식적 차원에서 조건적 차원에서는 절대로 구별이 안 돼.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거는 너무너무나 무조건적 사랑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그분이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고 일어나라. 그러면 사람이 일어나.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쓴 글도, 사도들이, 제자들이 쓴 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서 더 깊이 이해할수록 내 유전자도 더 많이 켜지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으로 강의를 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또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실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종교는 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한번 사랑해보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왜? 나로서는 뭐 그런 마음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예, 너무나 쑥스럽고, 예, 그러기도 싫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마음을 잠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보면, 실천에 옮겨보면, 정말 어색하고 그럴지라도, 아, 내 유전자도 켜지고, 그 상대방의 유전자도 켜지면서, 정말 잠시 동안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우리가 식사 시간에 밥을, 음식을 뜰 때도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대방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 정말로 신비로운 이런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유전자의 생기를, 그 사랑으로 생기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정말 아, 현대의학은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유전자 하나하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